아, 예, 안녕하세요. 지프로입니다. 아, 요 앞에 보이는 전기고압세척기. 이게 저희가 이제 동원기현에서 현재 판매하고 있는 전기고압세척기의 시작이 됐던 전기고압세척기입니다. 이게 이제 제가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번 수해 때 차 안에다 보관을 해놨는데 이게 다 잠겼던 거예요. 잠겨가지고 저희가 뭐 그동안 이제 다른 이제 복구하느라고 바빠가지고 못 챙기고 있다가 이제 요게 자꾸 필요한 이게 자꾸 필요한 현장들이 자꾸 이제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다 세척을 해서 살렸습니다. 안에 코일하고 요거를 몇날 며칠 말려가지고 살렸어요. 그리고 이번에 오일도 다 갈고 헤드는 뭐 물이 들어갈 일이 없어서 근데 모터 안에 물이 다 들어가가지고 다 세척을 했습니다. 세척을 해서 다 살렸습니다. 그리고 리모컨도 고장이 나서 리모컨도 새로 구매를 해서 지금 이제 다 설치를 해놓은 상태고, 요거는 이제 사용 압력이 150에서 200바 정도 되고 물량 한 11리터급 돼요. 예, 한 예, 현재 노즐은 045 노즐을 쓰고 있습니다. 그리고 길이기는 여기 한 15m 정도 될 겁니다. 제가 기억으로는 15m로 알고 있어요. 예, 15m로 알고 있습니다. 15m 기준을 잡아놓은 이유는 6mm 샤프트, 우리 실내에서 작업할 거라서 6mm 샤프트 기준으로 한 15m 제가 이렇게 세팅한 겁니다. 이거는 호스가 길면 길수록 어차피 힘이 없습니다.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. 그래서 노즐은 요 클란즈 노즐 045. 요게 호스는 4분의 1입니다. 아, 대략 15m 될것 같은데, 요거를 좀 전에 보셨다시피 50mm 관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까지 꺾어 들어갑니다. 물량이 작은 걸 돌려야 되는데. 요거 4/8분의 1. 그리스볼. 그리스볼은 제가 여유분이 있어가지고 그리스볼 한번 돌려. 그리스볼 돌려볼게요. 그리스볼. 클란즈 노즐이 보기보다 이게 괜찮은 노즐이거든요. 자, 이거 한번 작은 데 넣어볼게요. 작은 데서 50mm 관. 한 번, 두 번, 한 번, 두 번, 세 번. 여기서부터 이제 못 끌고 가네. 얘는. 여기부터 못 끌고 가. 못 끌고 가. 못 끌고 가. 추진력이 없어. 그 네 번 통과할 것 같은데? 끌고 가지 못하네. 갔다.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은 꺾네요. 그래도. 근데 이게 나도 안 가. 이게 나도 안 가. 추진력이 없어. 그래도 뭐 일반 실내에서 싱크대 배관 세척하는 용도로는 괜찮습니다. 식당 트렌치. 식당 트렌치 청소하거나 어쨌든 아파트 같은데 가끔 가다가 아파트에 그 변기 배관에 그 뭐라고 하죠? 그게 좀 배관에 좀 많이 붙은 경우도 있거든요. 변기 배관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그럴 때 갖고 들어가서 돌리셔도 돼요. 근데 전기를 쓰실 때 다만 콘센트를 다이렉트로 연결해 가지고 쓰셔도 됩니다. 왜냐면 이게 전압이 제가 전에 측정한 게 있는데, 제 영상이 있는데, 생각보다 부하를 받으면, 전류를 많이 먹기 때문에 차단기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. 일반 가정집에. 그 일반 콘센트도 꽂으면. 근데 다이렉트로 꽂으면, 가정집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. 저희 지금 사무실에, 뭐, 지금 에어컨도 돌리고 있고, 다 돌리고 있는데 차단기 안 떨어지잖아요. 현재 돌리고 있는데. 같이 사용하는 콘센트에다가 다 물려놨는데도 지금 제가 돌리면서 차단기가 떨어지진 않아요. 이제 자, 045가 딱 맞아요. 045.
저 045 노즐이 요거와 딱 맞습니다. 클란지 045. 200바가 나와요. 확실히 추진력도 있고 타격감도 틀립니다. 보면은. 예, 소름 다 틀리잖아요. 확실히 틀려요. 045 노즐을 쓰시면 딱 맞아요. 100mm에도, 확실히, 뜹니다. 떠요. 뜨잖아. 떠서 한번 쳐볼게요. 올라가잖아요. 저기까지 무리일 수도 있는데, 그래도 갔잖아요. 나왔잖아요. 나왔잖아요. 그래도 이 정도의 추진력이 있다라는 거예요. 보시면. 어제 보여드렸던 영상하고 뭐, 요걸로도 이 정도로 태울 수 있다. 그러니까 웬만한 실내에 세척이 가능하다. 그리고 뭐 적당한 압력이다 보니까 이렇게 추진력이 할인 상태에서도 당겨도 잘 옵니다. 아, 이번에는 1번 해볼게요. 1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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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 다음에 2번. 2번. 오케이. 뭐, 이 정도면 뭐. 일반 실내에서, 이 정도로 경기고압 수척기, 045 물량, 그러니까 이 고압 수척을 할 때, 이게 노즐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, 그러니까 하드웨어만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, 거기에 맞춰가야 돼, 노즐도. 그러니까 적당한 압력이 나오게끔, 노즐 팁도 맞춰줘야 됩니다. 허당이 돼버리면 어차피 구멍이 많다고 한들 그만큼 물량이 나와주지 못하면 그 노즐은 오히려 효율이 떨어져요. 차라리 이 물량에 맞는 구멍을 맞춰주면 이 노즐이 효율이 상당히 좋아지죠. 지금 이 그리스보 같은 경우는 이제 물량이 안 맞다 보니까 오히려 추진력도 더 안 나오고. 지금 이제 클란지 노즐 공사 노즐에 딱 맞췄거든요, 제가. 그래서 저 전기 고압 수척기 노즐은 다른 노즐을 사더라도 045나 042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. 그러면 이 전기 고압 수척기가 갖고 있는 힘하고 저 노즐하고 궁합이 되게 잘 맞고, 또 하나가 뭐냐면 이 고압 호스. 지금 보셨다시피 4분의 1 호스인데 50mm가 다 꺾어 들어가고, 100mm에서도 가지간으로 75mm, 50mm 지금 다 들어갔으니까 굳이 호스로 얇은 걸 쓸 필요가 없어요. 4분의 1 호스로 다 쓰되 어차피 실내 작업을 할 거니까 많이 안 써도 된단 말이에요.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샤프트 들어갈 정도만 갖고 다니는 거예요. 여기서 한 5m 더 늘려서 20m 하셔도 되고, 이게 15m인데 이 정도면 웬만한 실내 작업 다 뜯습니다. 이렇게 해서, 그러니까 로스 없이 최적의 상태를 만드는 거죠. 이렇게 하시는 게 궁합이 가장 잘 맞다, 제가 봤을 때. 펌프가 가지고 있는 최대 효율을, 그 외에 다른 이런 장비로 다 맞춰줘야죠. 아무튼 전기 고압 수척기도 이게 효자 장비입니다. 이걸로만 지금도 열심히 현장 다니면서 돈 벌고 계신 분들 많아요.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거 돈 모아가지고 큰 장비 세팅하시고 이렇게 하신 분들도 많습니다. 가격 대비 가장 효율적인 장비라고 봐요, 저는 개인적으로. 실내에서도 용이하게 쓸 수 있고 야간 작업도 가능하고. 그리고 전기 콘센트만 직결로 연결하시면 가정집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전기 고압 수척기도 한번 하수구를 함에 있어서도 필요한 장비다라는 걸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.